수원역에 대형 쇼핑몰을 개장하는 롯데 측이 엉터리 상권 영향 평가서로 여론을 호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있으나 마나한 공수표에 불과했습니다. 납부거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용태 씨가 재심에서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재벌기업의 대형 아울렛이 지역 상권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을 보도해왔는데요. 오늘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들이 실제는 별 효과가 없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먼저 대규모 점포를 새로 개점하려는 사업자는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입힐 피해를 대기업이 예상해서 어떻게 보상하고 상생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정확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적절한 대책이 나올 텐데요. 뉴스타파가 다음 주에 개장하는 수원역 롯데몰에 상권 영향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실제보다 엄청나게 영향을 축소한 엉터리였습니다. 유원중 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서울 영등포의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실제 피해 실태를 처음으로 파악한 겁니다. 소매업과 음식점, 개인 서비스업 3개 업종에서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생긴 뒤 업체의 매출은 46.5%가 감소해 월평균 1,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연 1억 6천만 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고 연간으로는 대략 480억 원 수준. 300개 업소만 파악한 것이어서 상권 전체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 문화라든가 놀이, 쇼핑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전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의류업체 매출뿐 아니라 이발소와 미용실, 슈퍼마켓과 편의점, 특히 음식점 등에서 피해가 골고루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범위도 1km 이내보다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상권을 이루고 있는 그 유동 인구들이 이 복합 쇼핑몰로 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거리에 상관없이 그 거리가 뭐 가깝든 아니면 거리가 멀든 간에 다 예. 뉴스타파는 소상공인 공단에 복합 쇼핑몰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주변 피해액을 따로 문의했습니다. 반경 1km에서 3년간 매출 자료를 보내온 61개 중소상인 업소가 파악됐습니다. 피해액 합계가 월 3억 2천만 원, 연간 3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개장할 예정인 경기도 수원역의 롯데몰입니다. 이곳 역시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이 함께 입점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체가 나서서 반대했지만 지난달 상생협약에 합의해 끝내 개장에 성공하는 겁니다. 당시 롯데 측이 수원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입니다. 롯데가 수원시정연구원과 협성대의 의뢰에 만든 건데 두 기관에서 각각 30억 원과 37억 원 수준의 전통시장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수원시 전체 전통시장에 미칠 피해액이 타임스퀘어 주변 61개 업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액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소상공인 공단은 대형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친 피해를 조사한 반면 롯데 측은 백화점과 쇼핑몰을 뺀 채 롯데몰에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피해액만 조사한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는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롯데 측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한 수원시 조례만을 피해가기 위해 별도의 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롯데와 상인회 간 합의가 이뤄진 뒤 롯데몰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수원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뭘 지원해줄까 하는 그거가 가장 주 안점이기 때문에 상권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상권 영향 평가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미 공람 기간이 끝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종본 맞습니까? 이걸 제출한 건지 뭔지 네. 상권 영향 평가서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서류가 네.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전통 시장 상인회 말고 다른 데의 상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이 평가서를? 아니, 본인들이 네.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는 단지 공람을 한다고 말 그대로 공람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공람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공고를 한 거죠. 우리 인터넷 우리 게시판에다가 이거를 게시한 거예요? 아니면 공람을 하겠다는 하고 저기다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서류를 비치를 해 놓은 거죠. 최근 롯데 측에 다시 요구하자 이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수원 지역 상권 영향 분석은 전통시장과 당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상호 간 대화를 통해 실시한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롯데 측은 전통시장 상위내용 상권 평가서를 별도로 만들어 언론에 흘리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진짜 상권 영향 평가서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별도의 보고서가 있다는 뜻인가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고 그거는 영역을 그냥 했던 거고 당연히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상인하고 서로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역으로 만든 거니까. 롯데몰이 들어선 수원역은 경부선과 1호선 전철에 이어 분당선까지 연장 개통됐습니다. 기존 상권 쪽에 있던 버스 환승센터가 롯데몰 쪽으로 옮겨질 예정이고 고가도로도 확장해 쇼핑몰로 바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수원시와 롯데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동인구에 큰 변화가 생겨 롯데몰의 상권 침해는 더 넓은 지역, 중소상인업체 전체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품목을 다루고 있고 동종업종이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래시장이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타운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38개의 매장과 또 여기에 분양주, 임차인, 종업원,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하면 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상권 영향 평가서를 상권에 피해를 주게 될 사업자가 작성하고 대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지방정부가 대규모 점포 등록 권한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의 몰락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권 영향 평가 부분들은 이거는 지자체가 이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시행 주체한테 맡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이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구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대형 쇼핑몰은 상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대형 쇼핑몰이 은밀히 그러나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상권 영향 평가서를 가지고 눈속임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보고서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검토하게 하고 있을 뿐 문제가 있어도 사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틈타 대기업의 지역 상권 침탈이 계속돼도 정부는 이를 막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패션 로데오 지역 상인 40여 명이
가게 문을 모두 닫고 김포시청으로 모였습니다. 김포시장을 만나 상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시장 면담 끝내고 나왔고요. 그 조합원들한테 시장 면담 보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치과의 상생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김포시 측에서 최종 사업 승인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인들은 내년 초 개장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지금 막 계획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되고 있는 게 다 오픈하는 순간에 이런 어떤 개인들 점포는 다 문을 닫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지 면적만 16,000평에 달하는 현대 1호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아울렛과 영화관, 테마파크까지 함께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의 형태로 내년 초 개장에 한 해 6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김포 패션로데오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고 도시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발 공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국회에서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도 냈습니다. 8개월 동안 두 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조금해진 척도 없었습니다. 답답한 게 중소기업청 공무원한테 근한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현대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니 이걸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근한이 없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중기청도 이행을 권고할 뿐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 상생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소기업이 서로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입점을 안 하게 되면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상생법에서는 그런 입점을 아예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게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상생법이 어떻게 보면 한계죠. 아울렛 개장이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현대백화점 측은 협의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서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계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난해 국회는 중소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이 서류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측은 이미 김포 아라뱃길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2012년 대규모 점포 시설로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았고 건축 인허가를 얻어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보호 대책은 개장하기 전에만 내면 됩니다. 현대 측이 아직도 상권 영향 분석이나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법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이 판매 시설로 인허가를 얻었고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를 한 사업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지자체도 법대로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거를 다 출구를 열어놓고 지자체에서 단순한 등록 업무 가지고 이걸 제재한다는 거는 법에 한계가 있어요. 관련되는 첨부 서류가 안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못해주는 거지만 서류가 다 들어오면은 저희가 안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법이 개정됐다고 했지만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무려 30%. 한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형 그 유통기관들이 아울렛이라든지 어떤 복합몰 같은 것들을 자기 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진출입이 그 자유로운 좀 등록제에서 좀 더 정부가 규제하는 형태로 이걸 좀 개정할 생각이 있고요.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옆에 중소상인들이 큰 규모로 만든 여주 375 아울렛. 이 아울렛이 들어서던 2011년 여주시청은 여주 시내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375 아울렛이 지역 상인들과 중복되는 의류 브랜드를
취급하지 말도록 중재했습니다. 합의서를 쓰고 법적 공증까지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상가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도 효력을 승계한다고 돼 있어 초법적인 각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주시청에서 저희 쪽에 요구를 한 게 여주중앙통하고 현재 375 아울렛 이 시행을 하면서 브랜드가 겹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서화해달라. 그래야 중공을 떨어뜨려서 영업행위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신세계 아울렛의 경우는 현재 두 배로 확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신세계에서 2차 중축으로 인해서 저희 브랜드하고 약 한 30개에서 40개 겹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잣대로 이 공중된 각서를 신세계 쪽에 시청에서 요구를 해서 받아달라. 그 역할은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 쌍방간이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집에 시에를 대고 그런 요구를 하면은 시가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어요. 대기업 쇼핑몰을 유치한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개발 사업을 벌이고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겠다는 지방정부를 바라보며 힘없는 중소상인들은 분노를 넘어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가 저기 딱 오픈하는 순간에 저희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결혼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사실상 주변 상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런 대규모 점포의 등장을 유통산업 선진화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정부가 할 일이 없겠죠.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자본력이 있고 이런 업체들 위주로 아마 성장을 하게 해가겠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성장이고 바람직한 이게 진흥이냐?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같은 것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자영업의 몰락.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마저 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겨놓고 있는 사이 유통재벌들은 무법지대에서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왜 어디에 나오는 신문이에요? 뉴스타파라는 신문도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사회자가 완전히 편향적이어서 공정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고요. 여태까지 전국 좌파적인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인권이라 이는 걸로 서울시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공청회장입니다. 활동가들이 난장이 아니라 사회자를 왜 바꾸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사회자는 공평성을 어긋나잖아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자가 아니잖아요. 편향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 편향적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편향적인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공정에 진행할 수 있도록. 김국장, 그렇지. 김국장. 뭐야? 정직하게 좀 하셔. 정직하게 해. 뭐, 진지하게 쪼다가지 하지 말고. 너네들은 뭐 하시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사회자 맞고. 가만히 있으시라고 얘기하자, 지금. 국가보안법 지금. 국가보안법. 그런데. 전력보 너네 인권이지 우리 인권이야. 지금 공청회를 이렇게 압수하려고 하는 뉴스타파 조심하세요. 방송 내 얼굴 나가면 내려가요. 바로 들어갑니다. 내려가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 선언적인 규정이지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뭐 지원해주고 그분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자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세계인권선언에 나온 그 조항 그대로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 서울시 시민권 헌장
개정을 위한 본청의 자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가 똥을 싸네. 무슨 유행가 내가 소원을 해? 다리 앉아주시고요. 똥 끊어주세요. 정원은 지금 당장 한다. 성소유자 인권 보장하라. 성소유자 인권 보장하라. 제가 이끌어서 성소유자 몇 명, 병든 동성애자, 그런 성행위를 위해서 온 국민이 망해야 돼. 아니, 다 A인 걸로 죽어버려. 다 A인 걸로 죽어버려. 할머니도 동성애 하실래요?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 동성애? 원합니다. 할머니가 동성애 지금 왜 나와요? 아니, 왜 함께 하랬잖아요. 함께 하는 거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함께 하면? 아, 글쎄요. 그 동성애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요?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 안 받고 한쪽에 동의해서 이 사람도 동성애자들이니까 섹스 타임이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저거는 무식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4시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4시 이후에 이동합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뉴스타파는 납북어부 김용태 씨에 대한 간첩 조작을 보도했는데요. 김 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야 간첩 낙인을 지운 김용태 씨는 국가기관이 간첩을 조작하는 횡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 50대 남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971년 13살 나이에 올라탔던 오징어잡이 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야 할 배가 육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원체 세고 일어나 놓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배에 오래 탔던 노인이 한 분이 여기가 얼어 젖은 부근이다. 그러니까 배를 돌려가지고 빨리 내려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이북 경비정이 세 대가 나오면서 막 배를 돌리라고 길을 흔들고 이러대요. 그렇게 고향 어른 20여 명과 함께 납북 어부가 된 김용태 씨. 이듬해 남으로 송환돼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훌쩍 지나간 1984년의 어느 날. 경남 마산에서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습니다. 강릉 보안대로 끌려가 한 달간 고문을 당한 끝에 10여 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조작하는 동안에도 순순히 응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은 뭐 어차피 그 뭐 안 하면은 뭐 내가 죽든가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들 그 가지고 전부 다 그래가 잡아 익혔다 익하니까 뭐 가족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래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가족들이 그래 관련됐다면 지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 6개월을 갇혀 있는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소 뒤 고향을 찾았지만 가족과 친지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만난 19살 아들은 간첩 아버지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로 내려왔대. 그래 내려와 한 3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3일을 딱 같이 놀아주더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인연을 끊자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강에서 투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검찰청과 기록원 어디에서도 과거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없어 5년째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간첩짓을 안 했다는 게 밝혀지고 따뜻하게 고향 사람들 와가지고 봐라 내가 죄가 없었잖아. 그러고 고향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객지로 객지로 뜯는 게 아니고요. 김 씨와 다시 연락이 닿은 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이달 초. 뉴스타파 제보창에 올라온 짧은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국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김 씨.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여보세요? 예, 김용태 선생님이시죠? 예, 제 김용태입니다. 예, 뉴스타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취재진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다시 김 씨를 찾아 경남 마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사연이 보도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김 씨의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쓴 자필 진술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 저는 그 전에 사전 재심 준비 다른 작업을 다 해놨었거든요. 증인들 진술서까지 다 확보를 해놨고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랬는데 기록이 나왔으면 이제는 밝혀지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턴 일사천리였습니다. 즉각 재심이 결정됐고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짜 제가 고등법원에 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진짜 엎드려서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하셨어요? 예, 큰절했습니다. 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어 6월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천형과도 같았던 간첩 낙인이 30년 만에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이미 지금 한 3년째 그 정신만 살아있지 식물이 거의 난 것이. 그래 자리에 누워 있는데 지난번에 가가 형님 내가 이래 돼 가지고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가가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의 대가로는 결코 충분할 수가 없는 액수. 다만 민사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것이 김 씨에겐 자그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카고 뭐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그래도 아직까지 의식 있는 법준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 씨의 손을 꼭 붙든 한 사람. 재심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명춘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안 한 사건은 거의 평생 가요. 치료가 안 돼요. 이 억울함이. 근데 이 판사가 그래도 사과를 했고, 국가가 이 정도 사과를 했으면 좀 그렇게 괜찮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위안이 굉장히 크죠.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의 간첩 사건 조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납북됐다 귀환한 3천 명 이상의 어부들 가운데 수년이 지나 다시 간첩으로 처벌받은 103명에 대해 조작 의혹이 짙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명에 대해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을 확인해 재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말 과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고 맙니다. 이후 변호사로 복귀한 그는 김용태 씨 사건을 포함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30여 건을 떠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지금을 받지 않은 사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가도 잘 안 받아줘. 국가기관에 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이제 나가면 변호사 할 건데 당신들이 신청을 못 해가지고 지지금을 못 한 거에 대해서 늦게 신청해서 실제 규명을 못 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 표현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그런 사건 갖고 오시라. 하겠다. 나아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현재와 미래의 공안사건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성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합신센터라는 것이 이제 실제 수사를 하는데 변호사도 없고 진술 거부권도 고지 안 하고 실제 수사를 하는데 그건 형사소법 위반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도 밝혀지듯이 과거사 사건이 양태를 달리해서 계속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 사건이 좀 유의미하고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우성 사건 보도를 처음 접한 순간 김용태 씨는 조작임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가 이건 아니지 싶다. 조작의 냄새가 난다고 내가 그랬고 지금 조작을 하고 이래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좀 세밀하게 그래 하려고 한다는 그 차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쪽에는 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 굴레였던 간첩 누명을 벗은 지금 민사소송을 끝내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김용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머릿속에는 김용태는 간첩이라는 그 인식이 30년 동안 박혀왔거든요. 그게 뭐 불과 짧은 시간에 그게 쉽게 지워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라도 나오면은 어디 식당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 이래가지고 내가 누명을 벗었다. 그런 저거를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가자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한 뉴질랜드 FTA 체결 등 순방 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APEC 정상 회의 개막 직전 한중 FTA 협상에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정상외교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정상외교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까지 8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재벌이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상권을 무차별적으로 먹어치우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조만간 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대통령의 관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별 유통산업협의회를 설치해서 신규 입점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공약을 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의 법 제도는 호랑이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어놓고 서로 상생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생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랑이가 왜 토끼와 상생을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토끼를 살리려면 정부가 적절하게 울타리를 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은 이 아픔을 동료대하는 분들은 없어야겠다. 희생된 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